난 네가 어디서든 먹히는 거 알고 있지. 그러니까 그런 표정, 그런 말투로. 씨는 수능 잘 본 것 같아요? 잘 보지 않았을까요? 저희가 도시락을 싸서 아 도시락까지 썼어요? 네. 응원도 엄청 열심히 해줘서 그 도시락의 힘을 받아서 이야 멤버들이 짱이다. 저희 팀원들한테 좋은 에너지로 이제 기분을 좋게 해주고
항상 저희를 웃게 해주는 그런 멤버인데요. 그만큼 더욱더 소중하고 우리 팀에 없어서 안 될 존재니까 잊지 말고 그리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조정현님께서 멤버 중 제일 요리 잘하는 멤버 누굽니까? 최현이에요. 야 이거는 그냥 뭐 무조건 최현 씨로 다 몰표네. 아침에 김치볶음밥을 그렇게 맛있게 했습니다. 네. 네, 맞아요. 멤버들 위해서 요리를 자주 하나 봐요. 볶음밥 좋습니다. 네, 아침에 그래도 챙겨 먹고 가야 되니까 또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. 네. 아니 저는 아무래도 고구마 치즈 돈까스. 아! 고치돈을 해주셨는데 와 고치돈을 어떻게 저희들이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여기 댓글로 이채연의 어른스러운 멤버 여기 또 있었네. 맞아요. 아, 진짜 엄마처럼 챙겨주고 있군요.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. 이 앞쪽에 있는 학생분들이 무릎을 하나만 접어서 몸을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.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카메라를 얘기해 주세요.